뺑소니 아우, 사고는요, 속상해. 이 교통사고 중에서도 사실 네. 비양심적인 사고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, 그래서 이번에는요, 뺑소니 사고에는 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볼게요. 차를 두고 도주한다. 주차 뺑소니. 네. 첫 번째는 주차 뺑소니 사고인데요.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겠습니다. 네, 승용차가요,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네, 그대로 달아나는 영상입니다. 아. 잠시 좀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. 저런 건 요즘에 다 찍히는 거예요. 방금 나왔던 장면이에요. 지금 이 장면도. 오. 주차하면서 잘못되거나 빼면서 긁히는 경우 있거든요. 그렇지. 그렇게 뒤로 그냥 쿵 할 때가 있어. 맞아. 저러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주로 이제 주정차된 차를 치고 도주하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 사고들입니다. 적어도 다 뺑소니 들어가는 거네요, 그러니까. 아, 그럼. 그냥 가면 뺑소니. 네. 좋지 않아요. 네. 아니, 저도 차를 주차를 했어. 저녁에 주차를 했어. 멀쩡히 주차했죠. 네. 그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에 차량 가려고 했는데 긁혀있더라고요. 그러면 다른 옆에 차가 주차하면서 아니면 지나가면서 긁었을 거 아니에요. 누군가 한 거죠. 명함이라도 꽂아놓을 줄 알았는데 종이 쪼가리도 없더라고요. 너무했다. 못 잡았어요. 네, 네. 생각보다 주변에서 주차 뺑소니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던데 이게 처벌을 받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7년이죠.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뺑소니 후 도망가고 난 뒤에는 가해자를 잡아도 좀 처벌이 어려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후에 이 법이 개정이 좀 되면서요, 처벌이 좀 가능하게 됐는데 이게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가한 뒤에 이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요.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정말로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를 좀 남기고 또 인적사항을 좀 남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보통의 상황은 뭐냐면 뺑소니는 당했어요. 네. 근데 용의자는 못 잡았어.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많아.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모든 주차장에 해당은 되지는 않아요. 모든 주차장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이 주차장법에 따르면요, 유료 주차장 혹은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에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관리업체 측에서 100%의 보상을 해야 됩니다. 네. 단 이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요,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물건값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, 무료 주차장이어도 여기서도 100%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주차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불법 주차했다든지 아니면 이중 주차했다든지 하여간 그 선 아닌 곳에 세웠으면 본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주차하실 때 요거는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또 신호 무시한 채 질주, 음주 뺑소니. 저 진짜 안 돼, 저거는. 짜증나. 어마어마한 거죠. 네. 예, 음주 뺑소니 사고인데요. 먼저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.